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옷장 속에 두었던 외투를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또 그동안 입어왔던 얇은 옷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에 옷장 깊숙이 보관하게 되죠.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에서 나는 퀴퀴하고 독한 냄새가 바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좋지 않은 물질이 옷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째 보관하는 습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이 클리닝한 옷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의 정체, 또 안전한 옷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이를 한 후에 옷에서 유독 좀 석유 냄새 같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런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세탁소에다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것을 맡기는 과정은 일반 세제로 그 세탁하기 좀 힘든 그런 상태에 대한 것들을 기름을 이용해서 빼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사용하는 그 용제가 석유계 정제 과정에서 얻어낸 석유 추출 물질들을 보통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느끼는 석유 냄새하고 아주 유사한 냄새들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이를 맡겼던 옷에서 좀 퀴퀴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 그러니까 석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여전히 좀 옷에 남아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왜 옷에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석유계 용제를 사용을 해서 세탁한 옷은 보통 건조기라는 데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기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액체로 사용했던 석유계 그 용제들이 중화가 되면서 그 휘발성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섬유질에 보통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냄새로서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옷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라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 잘 됐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에 옷에 잔류할 수 있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어떤 물질들이 있고 또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로울 수 있나요? 네, 이제 과거에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TC나 PC라고 그러는 물질들인데요. 이게 이제 동물 발암을 유발시킨 근거들이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최대한도로 좀 자제하도록 지금은 해놨고, 그래서 이제 요사이 쓰는 것들도 뭐 결코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벤젠부터 시작해서 에틸벤젠이나 자일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석유계 추출 용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우리가 이런 냄새를 오래 맡으면 약간 이제 어지럼증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 벤젠은 잘 아시는 그 발암물질입니다. 혈액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물질들이 몸에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맡긴 직후에 아직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옷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뭐 실제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인들은 보통 냄새로 느끼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아주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과한 과민증 환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화학물질 때문에 아주 급격한 몸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분들인데 그중에 일부에서는 뭐그 피부 발진이라든가 뭐 혹은 접촉성 괴사와 같은 것들이 생겼던 사례들이 과거에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리고 비밀에 씌운 채로 옷을 그대로 보관하면 아무래도 이런 휘발 물질들이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계 화학 물질들이 이그 섬유질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보관이 되는 건데 비닐로 씌워놓으니까요. 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탁을 할때 이미 쓰여진 물질들이 굳이 그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비닐에 막혀져 있다 보니까 빠져나오질 못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계속 이제 옷장을 열면서 우리가 마시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사용상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비닐에 씌운 채 보관을 해도 이제 결국은 휘발성이니까 날아가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여기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다 날아간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로 씌워놓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을 확률이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세탁소에서 옷을 받아오시면 바깥에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도 가능한 피하시고요. 바깥쪽이 마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나 혹은 뭐 베란다가 있으면 창문을 여신 상태에서 비닐을 개방하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오랫동안 널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휘발성 유기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햇빛과 같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공기 중으로 빨리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자외선에 의한 분해가 일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을 개방한 상태에서 바깥에 널어서 한 서너 시간 이상 널어주게 되면 공기 중으로 대부분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 털어서 비닐을 다시 씌우고 옷장에다 넣어놓는 것이 가장 관리를 하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는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물질들이 옷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유기용제 회수기라는 걸 사용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유기용제 회수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들을 쓰고 이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우리 주거 근처에 보통 세탁소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럼 주거 환경에 대기 중으로 이런 물질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나오게 막기 위해서 유기용제 회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유기오염 물질들을 모으는 그런 장치였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그 대부분의 세탁재들 안에 포함된 섬유질들이 일로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는 현상들이 생겨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폭발이나 화재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했었는데, 장치 자체의 의미는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오염 물질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를 맡긴 이후에 충분히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물질들을 제거한 후에 옷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좀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인 약관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세탁업에 대한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유기용제를 충분히 제거한 이후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탁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일부 남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관리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재 법적인 저촉 사항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드라이클리닝 이후에 옷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들은 화학물질은 안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고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쓰셨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탁된 옷들의 물질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겠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에서 최단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바람과 함께 같이 통풍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이 오염 물질들을 줄인 상태에서 옷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